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자, 자.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전혀 부끄러움 같은 건 안 타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타긴 하는데요. 창피함을 몰라요. 네. 아, 근데 되게 좋은 정신인 네. 것 같은 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 마인드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정말 이 배짱만큼은 저희가 이거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네, 네, 네.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여기서 좀 뻑 갔어요.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파격적인 무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평소에 좀 랩 음악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예,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평소에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지? 저는 저기 그 드보르작의 네, 신세계 교향. 드보르작. 드보르작 아시는 분? 드보르작. 드보르작. 그러면 또 가요 쪽에선 또 원타임의 네 쾌지나 칭칭. 쾌지나 칭칭. 역시 서당을 다니셨기 때문에 서당을 다녔어. 서당을 다녔어. 쾌지나 칭칭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타임의 쾌지나 칭칭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야, 치윤이 몰랐던 또 우리가 역시 지금 즉석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서당 출신답게 진짜 파이팅! 예! 야 너 빨리 일어나 야 너 더 질러봐 야 너 빨리 일어나 힘껏 더 질러봐 난 그저 단지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주러 왔지 가식적인 모습들은 뒤에 두고 그대의 생활 방식들은 속한 그대를 찾고 함께 할 텐가 나랑 함께 할 텐가 Yeah, 모르겠다. Yeah, 숨바꼭질 하다가 후회하게 될 텐데 MIC밖에 없네. 지루했던 어제, 저번에 멋대로 살아가며 즐겨주길 바래. 그대 네, 멋진 잘 사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 너야 잘해라. 된다. 평소에 이렇게 앵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 원래 좀 그 저 같은 애들이 더 위험해요. 표출을 잘 안 하니까 패기 짱이다 패기 짱 저 영민씨 어디에서 넣었냐고 정말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넣은 거야 상관 항상 동구씨 정말 그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네 소름 끼쳤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눈이 소름을 끼치겠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본 부분이 리듬감도 있고 네. 노래도 어느 정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잘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요? 조금 더 매력을 보고 싶어요 좀 펴져볼 점도 많이 기대가 되고 저희는 우선 아 캐쳤습니다 캐스팅 캐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랩이나 노래 면에서는 너무 마음만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퍼포먼스 연기도 보면서 연기도 아직까지는 그러더라고요 이단 엽차기는 윤시윤 씨를 캐스팅 하지 않겠습니다. 네. 윤시윤 씨는 네. 우리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윤아. 네. 형이랑 한 번 더 하자. 야, 동구라는 이런 걸 알겠는데. 야, 동구야, 빨리 들어와. 고맙습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